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예, 저 숯불 양념치킨 예, 순살이고요. 이거는 닭굽는 마을이라고 예, 부산에는 뭔가 많더라고요, 숯불치킨. 그래도 돈가스 튀긴 거랑 밥이랑 잘 먹을게요. 이 계란도 두 개나 넣어줬어. 우동사리. 얘는 좀 단맛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? 그리고 달걀을 이 집에 매운 거 시켜도 되겠다. 어떤지 매운 거 있지만 너무 매워가지고 식사들은 드셨나요? 여러분? 식사들 드셨습니까? 주말에 이 시간에 원래 사람 별로 없어요. 제일 시간 없는, 제일 사람 없는 시간에 하고 있는 건데. 뭐 드실 거예요, 오늘? 제목이 옆에 있어요. 밥이 없어서 피자? 개 못생겼네. 자기소개 잘 들었고. 원래 저런 친구들이 진짜 존못이거든. 피부도 엉망이고. 삼겹살이요? 삼겹살 맛있죠? 우동살이요. 우동다리. 식사들 드세요. 떡, 우동사리, 그 다음에 계란.
먹방이요. 녹방입니다. 그냥 감성이 들어가고 미군인 반감. 어제 녹방 80명 찍었다고? 나 못 봤는데? 한 5, 6,000명 밖에 못 본 것 같은데요? 어제 뭔 날인데? 루프도 같이 해요. 고구마츠는 그냥 마트 거. 또 비면은 가득했겠냐? 반감. 돈가스는 튀긴 거예요. 자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추천, 즐겨찾기,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돈가스 소스를 누가 그 엄청 범벅합니까? 너무 시큼하지. 바삭함도 떨어지고. 주말인데 어디 놀러 안 가요? 쪼꼬미님 반가움. 벌써 비가 와? 지금 비 와요?
100만씩만 랜덤입니다. 유튜브 영상 올라갔으니까 그거 좋아요랑 네,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광주 상생카드는 뭐야? 저는 돈 안 줘요? 왜 안 준대? 네, 도일님 반가. 재정이 부족하다고? 그걸 이미 그걸 할 때는 다 저 예산을 잡아놓지 않나? 여기는 다른 집이에요. 여기는 또 다른 곳에 시킨 거예요. 치코버가 뭐 유명하긴 한데 다른 집들도 맛있는 집 많죠? 이 집은 좀 매운 걸 시켜도 될 것 같아. 발군의 만감. 그래서 주말은 여러분들 방콕입니까? 주말은 뭐예요? 아, 틀린 거예요. 할 거 없다고요? 왜요? 뭐 여친 만나거나 남친 만나거나 그런 거 없어요? 전부 싱글이야? 나같이? 태코보다는 저 구우가 더 맛있어요. 꽤 많네요.
뭔 소리야. 이성 친구가 있었으면은 내 방송을 같이 봐야지. 안 들으면 뭘 안 들어. 저는 아직도 불량 안 걸렸더니 정신 못 차렸네. 리얼 사운드 마이크랑 일반 마이크랑 같아요? 저는 다르겠어요. 숯불 양념. 숯불 양념이 우동살이 되게 어울리는데. 아, 육사님 반가워. 18,000원이야. 집은 근데 매운 거 시켜도 될 것 같아요. 덜 맵네요. 집집마다 매움의 정도가 다르니까는. 잘 시켜야 돼요. 아니, 이거 처음 시켜보는데. 아프리카 채팅. 배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고프지 않았는데요. 그거는 비밀이에요. 밥 비벼달라고. 아프리카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.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. 선생님, 커피밖에 없는데? 이미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
도영님 반감. 그래서 후식을 오늘은 먼저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영상을 그 보시면 됩니다. 돈까스는 튀긴 거라서. 간편해요. 그래서 매운맛을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. 우동사리는 잘 어울리지. 맛은 있어요. 근데 조금만 더 매웠으면 좋겠어. 원래는 안 주는 건데 이 집만의 서비스랄까? 한 마리 치킨 이 정도면 많은 거죠. 맨날 두 마리만 드시나 보네. 제가 먹으니까는 적게 보이는 거지. 여러분이 먹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마리 먹 안 드시는 분들은 못 먹지. 우동사리에다가 떡에다가 계란 두 개에다가. 매운 거 잘 못 먹어요. 계란은 보통 한 마리 다 못 먹지. 롯데리아 1인 1닭이요. 그럼 비싼 걸 안 먹습니다. 양은 적은데 비싸게 마구 많지.
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.